얼짱시대 출신 작가 강형민 씨가 가수 연습생 한서희 씨가 보낸 SNS 메시지 내용을 공개 저격하고 나섰다. 강형민 씨는 지난 9일 인스타그램에 저기요. 헌 있으세요? 제가 언제 당신한테 사과를 했나요? 왜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다녀요? 왜 사람들한테 다이렉트 답장으로 괴상한 소리하고 다녀요? 라는 글을 올렸다.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한서희 씨가 왜 피해들을 지웠냐는 질문에 사과해서 지워드린 거다. 저 가지고 관심 받으려고 발악하는 사람이랑은 저도 엮이기 싫다고 답한 메시지 내용이 담겼다. 강형민 씨는 당신 사이즈가 뭐든 저한테는 그저 성별 없는 키보드 워리어일 뿐이다 라며 한서희 씨를 비판했다. 그는 또 지난 9일 한서희 씨가 고소는 원래 조용히 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당신이 쌍둥들이 너무 커서 치우는데 소리 나는 걸 그걸 조용히 치우라니 미션이 너무 건방지다고 적었다. 같은 날 한서희 씨는 강형민 씨 글에 대해 다이렉트 캡처는 말 그대로 본인이 사과문 올리셨을 때 내용 보고 게시물을 바로 지웠다는 내용이지 그 내용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반박했다. 한 씨는 또 싸움 만든 건 본인이다. 왜 이제 와서 이러냐며 강 씨를 지적했다. 강형민 씨는 앞서 8일 SNS를 통해 한서희 씨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. 그는 멀쩡한 사람 한 명을 몰아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건 명백한 범죄라며 고소장을 공개하기도 했다. 얼짱시대 출신 작가 강형민 씨가 가수 연습생 한서희 씨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. 다음 날인 9일 한서희 씨가 고소는 해도 되는데 제발 내 이름을 언급하지 말아라. 할 거면 조용히 해달라는 글을 올리며 SNS 분쟁으로 번졌다. 한 씨는 인스타그램에 윙크하며 촬영한 셀카와 함께 이쁜 내가 참아야지라고 올렸다. 좋아요 764회. 뉴스 아이콘이 있는 스토리는 더 이상 수정할 수 없습니다. 뉴스에 대해 반론이나 보완을 원하시는 경우 스토리 본문 위쪽 관련된 스토리 쓰기 탭을 누르신 뒤에 새로 글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이 글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며 주식회사 소셜뉴스는 이 글에 대한 재배포 권한을 갖습니다.